최근 파도 사태로 시장이 참 시끄럽습니다. 그 지난 주말 사이에 금감원이 관련해 자구책을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상장 기업은 이 IPO 직전월의 매출도 공개해야 된다라는 자구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파도 사태로 인해서 IPO를 하는 기업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도 임원들이 스톡 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앞으로 특례 상장 등 IPO 심사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직전월 매출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까지 확인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앞으로 이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기업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두산 로보틱스가 신고가 랠리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 보셨던 분들이라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3거래 연속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달에만 주가가 99% 이상 급등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좀 논란은 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부담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 실적 자체에 대한 이 논란도 있습니다. 밸류에 비해서 너무나 주가가 높게 현재 책정이 되어 있다는 의견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제대로 나오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다만 여러 증권사들의 연구원들의 의견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전망이다라는 의견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롯데칠성에서 새로운 맥주를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맥주의 제품명은 크러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롯데칠성 측에서는 새로로 큰 인기를 끈 바 있기 때문에 새로와 크러쉬의 조합인 새러쉬로 시장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음주 쪽의 시장 내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용 채널이 유흥 쪽의 채널을 넘어선 바 있습니다. 클라우드 쪽에서 가정용 채널에서 선방한 바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팬데믹 기간 동안 가정용 채널에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이 엔데믹으로 들어서면서 유흥 쪽 채널에서는 인기가 시들해졌다고 합니다. 이를 선방하기 위해서 롯데칠성 측에서는 새로운 맥주인 크러쉬를 출시를 한 건데요. 중국 맥주 논란 속에서 앞으로 이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료 쪽의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해보시는 게 또 다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고 가시죠. 블룸버그 측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MSCI 한국 지수가 내년에는 2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측에서는요, MSCI 한국 EPS가 내년에는 58%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순이익 증가율만 따져봤을 때는 전망치가 65%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EPS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덕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일단은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단은 적자이지만은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주들에 대한 의견들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